도보에서 나온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제품이 피부에 낭종을 일으켰다는 제보에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낭종이 발생하는 현상을 겪었다며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밝혀진 진실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 11월 말 스타아시아 에스테틱 의사이자 화장품 화학자는 자신의 겨드랑이 부분에 생겨난 낭종을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며 데오드란트로 도브 스프레이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이상한 낭종이 생겼다. 안으로 자라난 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더 커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응급실에 와서 말 그대로 잘라낸 상태인데 그러지 않았다면 결국 혈뇨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한 유저는 자신도 겨드랑이에 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엔 이유를 몰랐는데 게시물을 보고 도브, 데오드란트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며 해당 제품의 사용을 당장 멈추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브 측은 인체에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안전평가를 수행했다. 겨드랑이에 형성되는 낭종과 항진균제 사용 사이에서 그 어떤 연관성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낭종이 발병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 완전히 해당 제품을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도 있는 편입니다. 도브드라이 샴푸 제품이 암을 유발하는 벤젠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여 회수된 지 몇 달 만에 논란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